이번 시간에 발표하게 될 이상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발표할 주제는요, 지오시스템 공항에서 쓰이는 확률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미국에서 제가 공학 박사 학위 후 토목환경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약간 지금 15년 정도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수자원 관리 이제 물처리 공기업 이비머드의 즉 슈퍼바이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연관된 다양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서는 2008년도 미 전역에 도입된 애쉬토 LRFT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제가 위스콘신주에 있을 때 관련된 고속철도 관련된 지반 상태를 어떻게 연소 공벽 고속철도 연소 공벽 설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댐 건설에 관련된 파이핑 문제, 내부 침식 문제를 어떻게 확률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를 사례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이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시게 되면 페이지 넘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보이는 페이지 넘버를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질문을 모아서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ASD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허용 응력 설계인데요. 네, 허용 응력 설계에서는 최대 설계 하중이 보통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서 나눈 값이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안전율 값이 기존에 쓰여있던 안전율 값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어떤 쓰인 값, 생성된 값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용돼 왔던 경험치에 의해서 결정된 그 안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쓰이는 어떤 안전율은 좀 주관적으로 판단된 값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초 설계라든지 그런 건설 비용이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LRFT는 이런 것들은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자 실질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각종의 어떤 그런 저항 계수라든지 하중 계수를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Q는 하중 각 어떤 설계에 포함된 하중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갬마 값은 하중 계수라고 표현이 되고 이 계수 값은 1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 팩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하중 값들을 늘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각각의 하중의 그 계수 하그 웨이트 팩터를 곱한 하중 값의 합시 결국은 이 지지력이 이제 그런 극한 지지력 R 값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phi 값으로 표현되는 저항 계수를 곱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력이 결국은 어떤 하중보다도 커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설계 개념인데요.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하중 계수나 저항 계수가 어떤 경합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관측된 자료로서 객관적인 과학 자료 데이터로서 부터 통계 분석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용 응력 설계에서는 단순히 두 비교 값을, 그러니까 하중 값과 지지력 값을 비교해서 안전율이 나오는데, 이런 LRFT에서는 각각의 하중이나 지지력이 분포 함수로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분산된 어떤 값들이 결국은 어떤 이 하중이나 지지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포도 값이 다 틀리게 되는데요. 여기
표시된 이런 그레이, 그러니까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이런 교차된 부분이 결국은 어떤 설계에서의 실패된 확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그런 회색 부분이 커질수록 실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중이 지지력보다 크다든지 아니면 지지력이 하중보다 작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여기 교차된 어떤 회색 부분에 면적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런 분산 정도가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기초 설계를 말씀드리면은 말뚝 설계에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좀더 릴라이블한, 좀더 컨피던스가 높은 그러니까 말뚝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시험이라는 실질적인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는 이 말뚝 지지력이 훨씬 더 분산 정도가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산 정도가 작게 이렇게 좁게 나오는 방면에 충분히 어떤 데스크탑 스터디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만 가지고 컴퓨터 어떤 소프트웨어로서 돌리는 그런 값들은 훨씬 더 분산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분산 정도가 클수록 이런 실패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LRP 측면에서는 훨씬 더 accuracy가 큰, 정확도가 큰 평가 방법을 이용해야지 결국은 이런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 되죠. 분산이 굳이 큰 그러니까 하중이나 지지력을 굳이 설계에 이용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이용되는 그 웨이터 팩터 값이 감마나 파이 값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차적인 방법은 결국은 과도한 어떤 기초의 설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디자인에서는 비용을 줄일지 몰라도 결국은 어떤 컨스트럭션 분야에서는 비용이 더 크게 더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손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스토 2008년도부터 애스토 LRPT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 전역에서 거기 이제 도표에서 나온 그런 각각 다양한 어떤 하중값들과 그리고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표현 각 이제 시츄에이션별마다 그런 어떤 로드 팩터들 어떤 그 하중 가중치들이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중 팩터의 그런 예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 분야에 따라서 어떤 옹벽 설계라든지 아니면 파일 설계라든지 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어떤 이런 하중 계수들이 다 지금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력 계수인데요. 이 저항 계수 값은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 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좀더 신뢰도가 높은 어떤 말뚝 제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력을 계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탑 스터디 같은 어떤 모호한 어떤 그런 제너럴한 방법에서는 이런 낮은 그런 저항 계수가 쓰게끔 이렇게 도표로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비준된 그런 이제 미국 전역의 어떤 노후 교량 교체 사업이 전부 다 어떤 LRFT 방식으로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허용 응역에 설계된 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LRFT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LRFT 기초 설계는 통계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신뢰도 해석 방법에 의해서 미국 전역의 어떤 그런 지질 데이터를 대상으로서 그런 통계 분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LRT는 하여튼 말씀대로 미국 어떤 본토나 아니면 하와이, 어떤 알래스카 모든 어떤 지질 자료를 다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하와이 어떤 화산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이 실제로 적용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의 어떤 지역적으로 LRT를 적용하려면은 한국 자체의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저항계수나 그런 그 과학적인 분석이 바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적용했던 그 옹벽의 모양인데요. T-shape 옹벽인데 이 뒤체험 간극, 이 길이를 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팩터가 옹벽의 어떤 하이트, 그러니까 그 높이와 그리고 뒤에 어떤 지체험 흙의 경사도가 결국은 이 뒤체험 간격의 설계를 미치는 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슬라이딩, 그러니까 그 슬라이딩 페일로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앞체험 흙의 어떤 물성이 가장 또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철도 건설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지질 조건의 앞체험 흙의 어떤 물성을 고려를 하려면은 어떻게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대표적인 값만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특성의 그 흙의 물성을 고려하려면은 확률론적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한테 알려진 게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그런 합력 분포를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이 모든 어떤 함수를 이런 뭐 정규 분포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랜덤 디스트리뷰션 같은 이 다양한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어떤 그 네 가지의 어떤 인자값에서 A나 B,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과 그리고 알파 베타로 표현되는 그런 계수값에 의해서 이런 쉐이프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정규 분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어떤 좀 그 make sense 하지 않는 그런 값들을 굳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확률 분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컨셉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어떤 변수로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계수로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알파 베타 값은 정규분포 값을 가지고 제로 값을 가질 때는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옹벽 설계에서 제가 이용했던 값들은 물성치를 그러니까 일반 그 실질적으로 그랩 환경에서 내부 마찰각이나 그런 그 접착력을 실질적으로 그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값들을 이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그민 밸류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값들만 가지고도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확률 분포로서 표현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딩에 대해서 안전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뒤체험 간극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그 안전률 값을 보이느냐. 그래서 이런 확률적 방법은 굳이 그런 대표적인 값뿐만 아니라 이런 분산 정도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압밀 계수를 이용해서 보통 이런 엔지니어링 캘큘레이션 시스템 다 아마 엔지니어라면 한 번쯤은 작성을 다 해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드윈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드윈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이런 확률론적인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가셔서 이 에드윈 프로그램 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자기가 개발한 어떤 엔지니어링 캘큘레이션 시에서도 이런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보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이 설치 값을 그러니까 어떤 값을 결국 확률 해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쓰이는 그 수식들을 여기서 적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지정만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말차각이나 점착력 값들을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내부 그러니까 세틀먼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여기서 표현 그 산출된 그런 그 값들을 표현하고 표시하려는 그런 그첫 번째 항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몇 번의 어떤 그 반복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한 번이나 두 번, 세번 이렇게 여러 번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두번 정도 해서 반복 정도 리피티비티를 보통은 체크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그대로 여기 이용을 해주시고 돌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프리리미널한 그런 값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니멈 값이나 맥시멈 값이 메이크 센스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적으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구간을 이제 1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세 가지 변수 값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런 결국은 이제 가중 분포를, 그러니까 침하량의 어떤 분포 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이제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많은 이제 수자원 정책에서 이제 치중하는 게 상류적 새로운 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2005년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큰게 이제 그 남부 쪽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랩이라든지 그런 그 제방 그런 건설 쪽으로 많이 지금은 정책은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질댐 건설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내부 침식 문제인데요. 결국 이런 내부 침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터질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파이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내부 침식이 만약에 어떤 터질댐 중간에서 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조그만 구멍들이 결국 이렇게 처리하지 보강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큰 이제 파괴 전체적인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댐 자체가 뭐 굳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있더라도 튼튼한 스트럭처라도 결국은 이제 하부 토질 상태가 좀 내부침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커다란 스트럭처가 이제 파괴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보일링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형국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부 세부의 어떤 진행과 평가가 중요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FEMA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어떤 FEMA에서 보통 이런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평가 방법이 조사자가 직접 그댐 사이트를 가서 거기서 주관적으로 관측된 그런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댐을 건설할 당시에 보통 영향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각각의 어떤 지질 자료라든지 그런 관측 자료들을 파이핑 어떤 그런 susceptibility, 그러니까 내부 세굴의 어떤 그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데 왜쓸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데서 착안하게 돼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핑이 이런 댐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내부 세굴이 그런 어떤 중간에 어떤 코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코어를 거치지 않고 가장 밑에 어떤 충적층을 통해서도 파이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로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확률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가 제 연구 주제였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댐을 통과하는 그런 파이핑 프로그램은 이런 필터를 설계함으로써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댐 자체에 지어지는 그런 머티리얼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균질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필터 설계가 가능한 반면에 밑에 하부 같은 경우 충적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입도 분포가 균질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필터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필터 설계보다도 이런 안전율, 그러니까 이 내부 침식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를 먼저 평가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어떤 확률적 방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신뢰도 분석에서 쓰이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여기 파이핑 프로그램에서는 그 저항 계수 개념이 지지력 개념이 결국은 이제 파이핑이 되려는 그 파티클의 입도 분포. 그러니까 그 파티클들 사이즈들이 큰 경우에는 그 파이핑 어떤 그 세굴에 되는 그런 사이즈보다도 클 경우에는 파이핑 프로그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입도 분포가 지지력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중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부분적으로 침식되는 그런 내부 세굴의 어떤 사이즈가 거기서 하중의 어떤 개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데이터가 겹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실패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결국은 어떤 파이핑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에는 어떤 입도 분포가 다양할 경우에는 좀더그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분산 정도가 낮은 것보다도 일어날 확률이 높게 되고 아니면은 그 충적층의 어떤 그 다짐 정도가 전체적으로 약할 경우에는 어떤 그 분포적 그 파이핑 그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또 확률론적인 방법으로서 지금의 어떤 FEMA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파이핑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확률적인 접근으로서 또 객관적으로 이런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좀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큰 강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클루전은 예, 확률적 방법은 그러니까 땡과 파이핑 문제를 현장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비균질적이고 무작위적인 내부 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그런 조사 방법이 아닌 좀 객관적인 더 확률적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제세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이제 다음 달 이제 12월부터는 제가 확률론적으로 영문 또 강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 렉처를 서치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Astor LFT는 이곳 주소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은 그 Astor LFT에 대한 그 정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Astor LFT를 구하실 수는 없고 아마 돈을 지불하시면은 Astor LFT를 구할 수 있고. FHWA 사이트는 정부 사이트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무료적인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쪽 사이트를 가셔서 FHWA 가시면 좀더 LRT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노후 교량 교체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텍사스 어떤 그 어떤 교수가 이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굉장히 유행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그런 엑셀 애드인 프로그램을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 확률론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무료 소프트웨어 애드인 프로그램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발표를 다 했고요. 뭐더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